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을 파헤쳐 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정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전립선 암이 오늘 주제인데요. 전립선 암을 얘기하기 전에 전립선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TV나 신문에서 전립선과 관련된 광고가 자주 눈에 띄는 것을 보면 전립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로 음경의 안쪽 그리고 방광의 아래쪽에 그 사이에 있고 외부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며 직상 수시 검사를 통해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만져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방광에서 나오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고 밤 열매 모양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정상 크기는 약 20cc 정도입니다. 네,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 전립선. 전립선에 암세포가 자라서 전립선 암이 되는 걸 텐데요. 암이 왜 생기는 거죠? 네, 사실 전립선 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육식을 많이 하고 고칼로리 식단이 일반화되면서 전립선 암의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고령화도 전립선 암 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에서 전립선 암의 발생이 증가하는데 고령자가 늘면서 전립선 암의 전체 발생 빈도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습관과 고령화가 원인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전립선 암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전립선 암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병 위험이 있는 40대 이후의 남성분들은 생애 한 번이라도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증상으로는 전립선 비대칭 증상과 유사한데 소변을 자주 누시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또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드물게 정액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대개는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다면 이미 좀 많이 진행된 상태군요. 네. 그래서도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확진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대표적인 진단 방법으로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항원 혈액검사가 있습니다. PSA요? 네. 네.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전립선 암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직상 수지 검사에서 전립선이 딱딱하게 결절이 만져지거나 전립선 초음파에서 전립선 안에 혹이 의심될 때에도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조직검사 전에 MRI를 촬영하여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들으신 후에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5년 정도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요. 최근에 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변 줄기가 유독 가늘어진 느낌이고요. 뭔가 남은 것처럼 개운하지가 않아서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자주 깨곤 합니다. 혹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암이라도 걸린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전립선 비대증이 암이 될 수가 있나요? 네. 전립선 암의 초기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과 비슷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진단으로서 전립선 암과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네. 또 이 둘은 전립선 안에서 발생하는 부위가 전반적으로 다르고 또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세포가 과증식을 해서 전립선 부피가 커지는 것임에 반해서 전립선 암은 세포의 변이가 발생해서 암세포로 변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암의 이전 단계가 아니며 또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은 다른 질환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립선 암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전립선 암의 치료는 환자의 병기와 세포의 악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소수의 환자에서 아주 초기에는 바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주기적인 추적 관찰만 시행하는 적극적 관찰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초기 전립선 암 환자들은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수술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서 암이 있는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암 수술은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적 재수술은 없고 이완된 전립선 전체를 제거해서 완치가 되도록 합니다. 병원에 따라서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며
약 10년 전부터 복강경수술, 로봇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생활습관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립선암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식습관 조절이 필요합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저지방 식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나 마늘의 알리신, 카레의 커큐민, 녹차의 카테킨 같은 성분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여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암도 여느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받게 되면 요실금이 생긴다? 전립선암 증상 중에 그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가 있었잖아요. 그럼 수술 받아서 치료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답 X 해볼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O예요? 왜 그렇죠, 선생님? 네, 전이가 없는 초기 전립선암은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전립선은 위치상 방광의 바로 아래쪽에 접혀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립선 적수술을 받은 환자 약 5에서 70%에서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기술의 발달로 요실금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환자들에서 수술 직후에 요실금이 나타나며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드물게 요실금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인공괄약근 삽입술 같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1년 후 수술 후 1년 후에 약 90%의 환자에서 요실금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적절한 약물 치료와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면 수술 후 1년 후에는 대부분 괜찮아진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네, 탈모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립선암 진단에 방해가 된다? 탈모는 그런데 머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전립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모르겠거든요. 왜 그렇죠? 네, 탈모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전립선암 진단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탈모약 중에 제일 효과가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 약물이긴 합니다만 네. 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본래 전립선 비대칭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이 약을 투여하게 되면 PSA 수치가 인위적으로 50%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PSA 수치가 인위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상이라고 잘못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위험은 낮습니다만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보실 때 약물 복용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때문에 수치가 낮아진 게 괜찮아서 낮은 것처럼 그렇게 네, 오해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료받을 때 어떤 약 드시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아, 전립선이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고 배출한다. 오늘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다 O 해볼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이건 맞췄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요? 네, 전립선 옆으로 음경으로 향하는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다발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립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발기부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할 때 환자의 변기에 따라서 신경혈관다발을 보존하는 수술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성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자는 수술을 받는 환자의 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5에서 60대는 성기능 회복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70대 이상의 환자에서는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3년이 지난 환자들 중에서 60세 이하의 경우에 76%가 성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서 암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A 검사가 국가검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남성들은 꼭 생애 최초로 한 번은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기 진단된 암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